지금부터 별빛청은 웹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공개 유형 문제 2 유형 네 가지를 조합한 네 문제입니다. 네, 실제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의 완성 화면은 시험장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본 웹사이트를 분석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이 유형의 웹사이트들은요,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는 여기 첫째 헤더 영역과 여기에 컨텐츠 영역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 이 화면 너비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으로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여기 세로 또한, 네, 높이 또한 반응형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이 사이트의 장점입니다. 네, 특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네, 가장 먼저 헤더 영역이 있습니다. 헤더 영역에는 로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로고와 메뉴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너비는 20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영역은 400픽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너, 공지사항, 갤러리, 그리고 바로가기.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네 가지가 적절하게 이 화면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은 전체 영역에서 여기 600픽셀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터는요, 여기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푸터에는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까지 있는 것으로 구성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수험자 제공 파일을 시험지 웹페이지 제작을 해야 합니다. 5MB의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은 주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 프레임의 영역, 비율, 레이아웃, 텍스트, 글자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색상 등은 수험자가 주제명에 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웹사이트의 주제는 별빛정원 웹사이트 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별빛정원을 홈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이 별빛정원 홈페이지의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메인 페이지를 먼저 디자인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페이지를 제작합니다. 이때 jQuery 오픈소스, 이미지, 텍스트 등은 수험자 제공 파일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ML, CSS의 캐릭터셋은 한글을 인식할 수 있도록 UTF-8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컬러 가이드는 주조색과 보조색은 자유롭게 지정하시되 배경색 그리고 기본 텍스트 색은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맵을 살펴볼게요. 사이트맵은 총 4개의 메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브 메뉴는 최대 4개까지 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 영역을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이 와이어 프레임은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가로의 너비가 100%, 브라우저의 전체 너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브라우저 화면의 너비가 줄어들면 네, 영향을 받는 요소는 바로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왼쪽 A 영역부터 살펴봤을 때 가로 영역이 200% 고정, 200픽셀 고정, 그다음에 C 영역이 400픽셀 고정입니다. 다만 B 영역이 100%에서 200픽셀을 뺐다고 적혀 있는데, 네, 여기까지를 봤을 때는 600픽셀이겠죠? 600픽셀을 뺀 영역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A 영역에 들어갈 것을 한번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로고가 들어가고요. 메인 메뉴에 네 가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이 메뉴 하나에 대한 서브 메뉴가 여기 아래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C 영역에는요, 배너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는 공지 사항이 있을 거고, 여기는 갤러리 그리고 바로 가기가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미지 슬라이드가 보여질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너비를 100%에서 100픽셀을 뺀 영역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의 높이, 웹사이트의 높이 또한 반응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높이를 한없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 배너 갤러리 바로가기가 전부 다 깨지겠죠. 그래서 최소 높이를 설정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최대 너비도 그래서 설정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CSS에서 작업을 할때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 영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영역은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가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은 이렇게 줄글 형태로 나타나고, 갤러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달 레이어 팝업 창으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고는요, 180픽셀, 100픽셀로 가로, 세로 영역을 지정해주고 있고, 직접 디자인해서 삽입해주시면 됩니다.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네, 메뉴 사이트는 구성을,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해서 메인 메뉴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인 메뉴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면 됩니다. 메인 메뉴 영역을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져야 되겠죠. 네, 서브 메뉴 영역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 영역은요, 메인 페이지의 콘텐츠를 고려해요. 배경 색상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배경이 컨텐츠가 전부 파란색인데 갑자기 뭐 초록색이 나온다든지 이상하지만 않게 연결성이 있게 배경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서브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합니다. 네,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지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폴더에 3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텍스트도 이미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은 적절히 설정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슬라이드의 애니메이션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가지고 슬라이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동하면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이미지는 매 3초마다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이 돼야 합니다. 또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마지막 이미지가 사라지면 다시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C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영역에는 총 4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배너입니다. 콘텐츠 폴더에 배너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가 없다면 적절히 시험을 치르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부분입니다. 공지사항의 타이틀과 컨텐츠 영역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컨텐츠를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미지로 삽입하면 안 됩니다. 네, 컨텐츠는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를 적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컨텐츠를 클릭했을 때는 레이어 팝업창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하며 그 중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팝업창이 닫혀야 합니다. 네, 와이어 프레임을 참조했을 때 아까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었던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영역입니다.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3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로 방향으로 배치해 줍니다. 갤러리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객체의 투명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탭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하기로 합니다. 각 탭을 클릭했을 때 탭에 대한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다만 이 탭들이 지금 이 별빛점 와이어 프레임에서는요 다 꺼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없이 진행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영역입니다. 컨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해서 편집 또는 디자인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가기에 제공하고 있는 3개의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는 HTML 코딩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미지로 삽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무채색으로 변경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네,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SNS 세 개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웹페이지의 기술적 준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요. HTML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HTML 유효성 검사는 시험 시에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링크하셔야 하고요. CSS 기준, 네, 밸리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오류가 없도록 코딩되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해서 연결하셔야 하고, 브라우저, 크롬에 내장되어 있는 개발 도구에 콘솔 탭에서 오류가 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오류를 시험에서 제출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사고작용이 필요한 모든 컨텐츠에는 임시 링크, 샵을 적용해야 하고요. 탭으로 이동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는 다양한 화면 해상도에서 일관성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가 아닌 CSS 레이아웃을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하남으로 설정한 경우 컨텐츠가 세로로 나열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로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가 각각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자가 텍스트 간의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표시해 줍니다. 또한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속성인 alt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작된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최신 버전의 MS-Edge와 구글 크롬에서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 명으로 완성된 작품을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폴더 안에는요, 이미지스 폴더, 스크립트 폴더, CSS 폴더가 있어야 하고, 각각의 자료를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는 반드시 최상위 폴더에 index.html로 저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험자는 제출하는 폴더에 index.html을 열었을 때 연결되거나 표시되어야 할 모든 리소스들이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채점위원의 컴퓨터에서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전체 결과물의 용량은 5MB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 초과한다면 AI나 PSD, 일러스트나 포토샵 파일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 인적사항과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 검정색 볼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수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참고자료가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 주시고요. 참고자료의 내용 중 오자나 탈자 등이 있을 때는 수험자가 임의로 수정하여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참 공구 외에는 참고자료, 외부 장치, 어떠한 물품도 시험 중에 지참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험자가 컴퓨터 활용 미숙 등으로 인해 강의의 시험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중지시키고 실격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탕화면에 수험자 본인의 비번호 이름을 가진 폴더에 완성된 작품만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품을 감독, 채점위원이 검토했을 때 혹시 동일 작품이 있을 경우 관련된 수험자를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몸을 풀어가면서 작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실격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에 시험을 포기한 경우, 그리고 작업 범위, 용량이나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요구 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그리고 슬라이드 이미지가 자바스크립트나 CSS 중 하나를 하지 않고 작업된 경우, 또한 움직이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미지 하나만 배치해 놓은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되니까 꼭 이미지 슬라이드까지는 연습을 하고 시험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자 미숙으로 비번호 폴더에 완성된 작품을 저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격 처리되니 꼭 바탕화면에서, 네, 또한 수험 비번호로 된 폴더에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압축한 경우에 지출이 되지 않으니까 꼭 압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기준 20% 이상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실격 처리가 되니까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지급 재료 목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